자, 그럼 오늘 시장 어쨌든 역사상 최고가를 달성한 코스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재영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건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뭐 그 네. 지수 폭이라는 게 뭐 생각만큼 높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사상 최고가니까. 네. 뭐 좋은 일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좋고 떨어지는 것보다 낫죠. 100번 낫습니다. 네. 자, 얼마나 올라갔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상 최고가입니까?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258포인트, 장중에 3262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조금 상승폭은 반납을 했고 0.2% 올랐으니까 오름폭은 미미했지만 이틀 연속 뭐 신고가, 네. 역사적 신고가를 써 내려갔고요. 6포인트 올랐지만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수는 좀 적었어요. 그래서 야, 역사적 신고가인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은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순 있죠. 네, 네. 상승 종목수가 좀 부진해서 없어서. 네. 코스닥은 오늘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0.04포인트. 그러니까 뭐 그냥 약보합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중에 999.53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네.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보합에 마무리를 했는데 역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 사실 고점에서 물리는 것만큼 무서운 거 없거든요. 네네. 1월 달에 한번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지수로는. 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사면 사실 너무 불안한 날이죠. 근데 이미 이제 저는 그 전부터 사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 오늘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썩 계좌 상태가 많이 좋진 않아요. 자꾸 이게 막 순환매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순환매를 왜 나만 늘 놓치냐는 겁니다.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아니, 이렇게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들과 매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난다긴다 하는 분들 가운데 기는 분들만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계좌를 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제 계좌? 정 프로님, 예, 이렇게 약간 계속 그냥 죽는 소리 하는 거지. 실제로 계좌 까보면 450%만 이렇게 수익률. 아니, 근데 쟤는 뭐 계좌 네. 깔 것도 별로 없는 게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 종목들이 미리부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네. 아니 뭐 그 KMW도 있고 카카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자 네. 있고요. 네. 후자 없고요. 아, 그래. 분명히 한 번은 샀을 거예요. 아, 카카오 전, 친구? 네. 그 친구 예전에 산 적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히... 다행히 본전엔 팔았어요, 제가. 카카오를 본전에 팔았다고요? 네. 본전에요. 아, 그때도 되게 기분 좋게 팔았거든요. 뭐 한 10% 먹고 팔았다고 해도 굉장히 서운한 게 카카오인데. 아, 네. 카카오 한참 가다가 잠깐 네. 좀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작년에 본전에 팔기 쉽지 않았던 게 카카오인데 그 어려운 일을 정프로가 해냅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순환매가 돌다 작년에 이제 성장주 엄청 좋다가 올 초에 이제 경기 민감주 엄청 좋다가 내수주 잠깐 돌아왔다가 다음 최근에 또 다시 성장주 돌고 이렇게 순환매가 팍팍팍 돌다 보니까 네. 뭐 빨리빨리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 소외 신고가여도 좀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 신고가를 막 쓸 때 2017년도 말 뭐 2018년도 이럴 때는 사실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거 주도하면서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좀 시장이랑 엇박자가 난 안타까운 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3, 4월쯤에 뭐 하나 갖고 있으면 네. 계속 갖고 가면 그냥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순환매를 좀 했습니다. 아, 작년에 순환매를. 네, 작년에 보유를 하셨어야 되는데. 요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막 이분 말씀 듣고 저거 갔다가 막 저분 말씀 듣고 또 전리 갔다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제 모든 자산에 이제 90몇 퍼센트가 다 주식으로 차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산 거예요. 네. 그 막 다 샀을 때가 이제 올 1월쯤이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꽉 차서 더 못 사는 상황에서 점점 줄줄 흘러내렸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또 오래 보유를 했고
순환면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랑 약간 좀 어긋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제 계좌들을 잘 보면 그 종목들이 한 번씩은 다 괜찮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랑 좀 안 맞았던 그러니까 사실 실력은 있는데 좀 때가 안 좋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죠. 네, 네 타이밍이 좀 문제가 있었다. 중요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잦은 매매가 화를 부르는 거예요. 잦은 매매가. 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잦은 매매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뒤에서 보니까 나 그때 요거 샀다가 요거 샀다가 하는 거지.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증권사만 돈 벌어주는 일을. 증권사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굉장히 고마운 고객들이긴 하지만. 네. 괜찮은 거 그냥 들고 사실 현대차 같은 것도 그냥 들고 있었으면 네. 들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고점에 잡아서 지금 떨어진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강세장에서는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네. 그냥 들고 홀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괜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엇박자 한번 잘못하면 네. 비쌀 때 샀다가 쌀 때 팔고 그리고 다른 것도 쳐다보면 딴 건 많이 올라있네 저것도 사면 또 꼭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뭐 그런 상위 얘기는, 1, 2% 예, 한 2년 예. 동안 계속 들은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틀 연속 최고가를 쓰다 보니까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FOMC 경계감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준 FOMC가 열리고 오늘 제가 오후에 이제 금통이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살짝 매파적이었어요. 우리나라 한은도 네.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하고 네, 네, 네. 유가가 60불 중반대 이상이면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70불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뭐 조금 뭐 올려도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했어요.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통화 정책이 저금리 상황이 단기 이제 유동성 공급에는 좋겠지만 장기 대한민국 경기에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금리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좀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네네. 만장일치였지만 약간 그 안에 내용을 좀 파보면 조금 매파적이었다. 이것도 약간 좀 걱정되거든요. 금리를 네.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특징주랑 이슈 뭐 살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뭐 볼보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배터리 공급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네. 효성 TNC, 요 효성 TNC 스판덱스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효성. 있으셨죠? 아 이건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살려고 그랬어요. 아 살려고? 예. 네, 근데 아침에 누가 와갖고 막 자꾸 뭐 말 걸고 이런 바람에 제가 아침에 그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진짜 딱 살려고 마음먹은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아침에 타이밍 놓치고 뭐 중간에 매불쇼 갔다가 어쩌다 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그날. 그날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나 이게 좀 많이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놓친 종목들은 효성 TNC 조금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약간 네. 미워요. 아 진짜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번 사 주세요. 미우면. 그럴까요? 사랑을 한번 시작해 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고요. 뭐 이제 쌍방울이 광림이 네. 이제 그 광림이랑 이스타항공, 쌍방울. 네. 쌍방울은 참 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타항공 인수를 지금 쌍방울과 그 회사 뭐지? 하림. 하림. 네, 이게 이렇게 그 경쟁을 해서 이제 입찰을 한다 그랬었는데 광림만 입찰을 했어요 이스타항공에. 쌍방울 안 하고? 그러니까 쌍방울이 광림입니다. 아 그래요? 광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입찰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이스타항공이 이게 인수한다고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막 주가가 급등했고요. 네. 대체로 뭐 이런 M&A나 이런 소식 들리면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어도 막 가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밈 주식 같아요, 미국에. 아 그런. 네,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네네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쌍방울은 하긴 뭐 우린 다들 있는 거긴 한데. 네. 다 있지는 않죠. 절반 정도만 있지 않나요? 아니 그 예전에 네. 그 쌍방울 속옷들 안 입었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켈빈 클라인 있고. 아 그런 절반 의미시군요? 정도는 쌍방울 네. 있죠. 우리 둘 다 같은 의미였군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오늘 내용 오늘 의미가 있는 게 카카오가 시총 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아 결국 올라갔습니까? 결국 올라갔습니다. 어제 막 엄치락 뒤치락하다가 4위로 끝났는데 네. 오늘은 카카오가 시총 3위로 끝났습니다. 한 4천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한 3,100억 정도가 네, 네이버가 더 위였는데. 네, 근데 그게 역전이 됐어요. 오늘 네. 완벽하게. 아 그렇습니까?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시총 격차 이게 왜 줄어들고 있는가 네. 요거를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2014년대 이제 카카오가 다음이랑 합병했습니다. 한미일 아시죠? 다음. 네네네. 네, 그거랑 합병하면서 네. 그때 네이버의 시총의 3분의 1 뿐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네이버가 이제 대단했었죠. 네. 지식인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검색 포털은 아, 그렇죠. 뭐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네이버. 약간 지는 해.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이버 뭐 블로그 뭐 카페 이런 것도 다 맞습니다. 잘 됐고 네. 네. 그래서 네이버 시청의 31%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줄여나갔죠. 카카오가 저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40%대 절반 수준까지 시청을 쫓아왔는데 코로나 이전에 2020년 1월까지 네. 아 19년 20년이죠 죄송합니다. 20년 1월까지 네. 한 45% 정도 쫓아왔는데 아, 절반 가까이 네 1년 반 만에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자회사들 IPO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과감한 전략. 네이버가 이제 뭐 카카오뱅크 이런 네. 것들도 처음에 사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네. 네이버가 망설이는 사이에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과감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잘 됐고. 근데 네이버도 좀 억울하게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전략을 취하면 뭐 네이버 쇼핑이니 뭐 네이버 페이 뭐 이런 거 네이버 랩스 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다 여기도 만약에 IPO 한다고 치면 사실 뭐 카카오 그렇죠 대단하겠죠 충분히 넘어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쿠팡보다 이제 이커머스는 더 크거든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다 치면 또 어마어마한 이제 흥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전략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카카오 페이 4분기에는 카카오 뱅크 내년도에는 카카오 엔터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줄줄이 상장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 가치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이버도 사실 전략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자회사들 이거 분할해서 상장하면 카카오보다 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매출 그래서 뭐 이런 건 아직은 네이버가 훨씬 위일 거 아니에요. 훨씬 위죠. 그죠. 네. 그래서 네이버가 당분간은 카카오에게 좀 안 될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이제 줄줄이 이제 IPO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시총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오늘 흠슬라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흠슬라. HMA. 네. 이게 사는 이제 CB 이게 전환사채. 문제 전환사채가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느니 이거 행사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어제 이동걸 사는 회장이요 온라인 이슈 브리핑에서 네. 전환 이거 행사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당연히 전환해야 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 기회를 포기하면 사느의 배임이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100%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31년 만기 돌아오는 것만 6천만 주. 이것만 평가 차익이 사는에 2조 5천억 원이에요. 어휴. 이것만. 그런데 네. 남은 게 6억 9,800만 주입니다. 아. 네. 이 6천만 주 포함해서 지금 상장된 게 3억 주 좀 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장 주식의 두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장 주식이 두 배인데 그다음에 저 무슨 전환사채 이런 걸로 다 발행하게 되면 6억 주가 된다고요?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아니요. 발행 예정인 것만 6억 9천만 주 남아 있는 앞으로 전환되는 게 전환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이랑 다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한 10억 주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꽤 많죠. 네. 이제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 전환 사채가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 오늘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하락은 안 했어요. 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동걸 사는 은행장 사는 회장도
이거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거 CB 있는 거 다 알고 투자했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 다 아는 얘기긴 네. 하죠. 네. 그 워낙 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아주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SM이 좋아졌습니까? 요새 주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SM이 아. 아주 막 엄청나게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아, SM. SM. SM도 나 진짜 뭐 진짜 살려고 그래. 펀드 하세요? 펀드 매니저세요? 뭐 다 뭐 없었던 게 없어요. 아니, SM 그때 한번 저희 엔터주 저희 애널리스트 한 분이 오셔서 네. 지금 방송에서 SM이랑 YG 두 개 다 좋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좋다. 이런 말씀 하셔 갖고 SM 저녁 SM으로 마음은 정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아마 저녁인가 오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 날 사야지 하다가 못 샀어요. 아, 그래도 약간 아, SM. 좀 아쉽네요. 네. 근데 SM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올 초까지만 해도. 근데 1분기 실적 발표하고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야기는 앨범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예. 요새 뭐 공연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 그런 데 돈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지금 SM이 근데 앨범 그렇게 많이 팔 그룹이 NCT라고 저는 모르는데. NCT. 네.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NCT가 중국에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뭐 NCT 드림도 있고 MCT, NCT 127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이 친구들이 지금 앨범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NCT 드림이 5월에만 200만 장. 역대 최대치. 저희 어릴 때나 앨범은 100만 장씩 파는 거였잖아요. 아. 최근에는 100만 장, 밀리언셀러 이런 거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김건모, 신승훈. 맞습니다. 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아, 아 잘못된 뭐, 만남. 아, 핑계. 네. 아, 그때는 뭐 룰라도 한 거의 100만 장 가까이 그렇죠. 그랬을 거야, 예. 아마. 그 거의 전성기였는데 그 예. 이후로는 앨범 그렇게 많이 못 팔았어요. 그렇겠죠. 앨범도 그렇게 많이 안 냈고 싱글이나 이런 예. 거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굿즈처럼 사는 거죠, 앨범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NCT만 200만 장이고 역대 네. 최대 판매량. 지금 4월, 5월에만 394만 장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역대 분기 최대가 361만 장인데 네. 두 달 동안 그거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지금 NCT가 엑소보다 더 많이 팔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앨범을. 엑소는 으르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으르렁. 근데 조금 판매량 많이 팔긴 하는데 NCT가 워낙 잘 나간다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2022년 되면 공연을 또 재개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일본이나 이런 쪽 뭐 SM 재팬 이런 쪽 실적이 좋아질 거고 최근에 구조 조정을 했어요. 비핵심 자회사 좀 정리를 했거든요. 돈 안 되는 쪽. 그리고 대주주 교체설이 있었습니다. 이승원 회장이 이거 다 팔고 나갈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이크 기획 향 인세 이게 라이크 기획 쪽으로 인세를 주는 게 있었거든요. 라이크 기획? 네,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됐었어요.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같은 그 친족끼리 밀어주는 그 아~ 여기서 이제 앨범 기획을 하면 여기 수수료를 줍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SM 네. 그래서 그 인세가 200억 정도 소멸이 될 것이다. 네, 네. 뭐 그러면서. 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엔터주주 중에 최근 가장 핫한 게 그러네요. SM이었습니다.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저희 하나만 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모주 관련 소식인데요. 네? 이제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균등 배분 네? 50% 균등 배분해서 각 이제 공모주 공모하는 증권사에 계좌 하나씩만 있으면 최소 수량만 하면 한 주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돼서 혼란을 일으켜서 이제는 여러 증권사에 중복해서 청약을 받는 건 안 된다. 네. 그래서 한 군데만.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배정이 되게 법이 개정안이 의결이 됐고요.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 배정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증권사가. 그래서? 지난번 했던 그 IT인가 SKIT 그게 마지막 이제 중복이 가능했던 네네네 네. 이제는 중복이 안 된다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희 차장님도 중복된 내용들은 다른 데서 자꾸 하지 마시고 3%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정희 차장님 하여튼 2년이라는 긴 시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늘 네. 우리 차장님과 함께할 때
또 유쾌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 저도 유쾌. 저도 정프로님 할 때 유쾌합니다. 네, 늘 유쾌하니까요. 네. 항상 앞으로도 유쾌한 이 모습. 네. 네. 재밌게 읽지 말아주시고. 네. 알차게. 아유, 좋습니다. 웃으면서도 항상 정보는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네. 박지영 차장님. 네. 그런 모습 앞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본 풍력산업의 민낯을 한번 낱낱이 까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6월 말까지 50% 할인!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50%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십시오.